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의 거룩하신 사람들을 깊이 품어내지 못했던 모습들, 주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1년간 주 앞에 온전히 주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악들, 패역함들,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강팍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주 앞에서 우리는 온전치 못하였나이다. 주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다 맑게 씻기시며 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시편 103편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필수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며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천교의 온 성도들의 가족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은총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날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과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진실함도 용서도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도 부족하오니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하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그리고 신천교회가 나라와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새해를 하나님 기쁘시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간과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산나 찬양다르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2012년이 다 지나고 이제 한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 2층까지 가득 지금 차고 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외에도 지하에서 지금 예배를 모니터를 통해서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지하에 계신 분들 본당 모습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찍 오라 그러셨잖아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영하 11도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추위를 뚫고 아마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창세기밖에 없나? 주일날 내내 창세기 제가 설교를 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수예배를 안 오시는군요. 새벽기도에도 안 오시는군요. 그랬습니다만 제가 창세기를 시리즈로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창세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또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요셉의 생애를 시리즈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결말 부분에 지금 다다르고 있고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마저도 또 창세기로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해서 창세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첫 설교는 이것이 인생이다 해가지고요. 도대체 인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12가지를 이제 창세기 49장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주셨는데 세 달에 걸쳐서 12가지 유형의 인생의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할 때 아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창세기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12가지 이야기 끝난 다음에는 또 앞으로 가서 창세기를 이제 아브라함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했는데 야곱이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직전에 지금 아주 독특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그 기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013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실 건지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진리를 전하기를 원해서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묘한 섭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시고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하시는가 하겠지만 카운트다운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새해가 밝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에 10부터 3개 될 텐데 9, 8, 1, 6, 5, 4, 3, 2, 1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벌써 한 살을 또 먹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 꼭 주시네요. 그죠?
그건 반송도 안 되는 그런 선물입니다. 또 한 살을 먹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대언한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첫 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동안 어떻게 기르셨나요? 한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선교하러 가다가 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로가에 앉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입니다. 전쟁 중에 고아로 버려진 너무나 불쌍한 애를 데려다가 돌봐주다가 결국은 내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나 지저분하고 옷이 남루했고 특히 그 신발은 뭐 도저히 신발이라고 할 수 없는 밑창이 다 떨어지고 없었고 위도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가지를 다 갖다 버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만은 제가 버리지를 않고 고이 간직해 놨습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는요,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속을 썩일 때마다 그 신발 꺼내다가 네가 이런 입장이었다, 응? 너가 이렇게 가난했고 이렇게 못난 거 너 기억 안 나냐?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애가 다소곳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조용해져서 다시 착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 아이를 순종하는 아이로 효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발을 낡은 신발을 보관해 놨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교사님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했죠. 미가서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의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협박하고 너 이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괴롭히고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날에 2012년에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쳐놓고 우리가 찾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그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백발이 되도록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는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내 자식들, 내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새 책임지시고 길러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 야곱이 고백한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죽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사실 요셉 아들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는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 얼굴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까지 보게 해요?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주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을 지금 야곱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저것도 예비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제로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 자식까지 보게 하는 건 놀랍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야곱의 일생 내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서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의외에 예기치 못한 복이 뭐였느냐? 그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루스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야곱이 절망 가운데 광야에서 소년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너무나 큰 실수를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상태잖아요.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너의 자손을 만들고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먹으면서 나쁜 짓을 한 정말 못된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데 야곱은 이런 꿈은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굉장한 거부가 되고 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건 상상도 안 하고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 소리밖에 안 할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이미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012년에 내 행위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한 짓을 알렸다 그리고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서 큰 복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벌려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도를 닦고 헌신했고 훌륭하니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공로의 종교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볼 뿐만 아니라 손자들만 본 게 아니고 그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나고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온 가족을 살리는 이제 위대한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새해 첫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에서 내내 외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주고 싶어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게 나은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못 준다. 왜 또 잘못된 걸 구하냐? 더 좋은 거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를 원하세요? 주되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주되 풍성히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새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새해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 반드시 합력과의 선을 일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새해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감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경험했던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의 특징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12절부터 20절까지 장황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이렇게 어긋맞게 하는데 요셉은 일부러 장남을 아버지 오른손 쪽에다가 놓았는데도 야곱은 눈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일부러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장자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에는. 그리고 이미 요셉이 그렇게 할 줄을 알고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딱 엄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한 자를
복 주셔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다. 역전이 가능하고 무한히 열려진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네 번의 총리를 역임한 여성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동의 평화에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일을 했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인데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최초이면서 마지막으로 여성 총리인 사람이고 4선이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이나 림프종을 알면서 고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속이 터져서 못 살겠고 공부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머리로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약점이 있고 극복하기 힘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약함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함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인생에 대한 깊이를 알고 부모가 공부하라 말아 안 해도 정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참 인격의 폭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잘 그냥 무리 없이 살지만 생각이 좀 멍한 듯이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정말 고생도 하고 힘들지만 인격이 깊이 있고 많은 사람들 이해하는, 그래서 인격의 폭이 깊고 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두 가지가 다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인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가 친히 태어나면서부터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야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들은 거거든요. 이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는요 철저하게
장자에게 모든 특권이 주어집니다. 재산의 대부분 가져가고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거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붙어서 나와도 장자로 잠깐 먼저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한 동생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인간 가치 체계 속에서 인간들은 열등한 사람이 계속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현저한 차등,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이다. 그것은 소망이 없고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을 오히려 위대하게 만드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가치체계, 그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강렬하게 실현할 야곱이란 인물을 구별하여 축복하신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멋진 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회, 병든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봐줘야 그게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가장 강한 분이 병들고 천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뭔지 알았고 구원이 뭔지 알았고 죄사함이 뭔지 알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도 복을 받는, 위로를 받는 세상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군대에서 7년을 아마 이제 직업군으로 섬기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왔는데 고등학교 중퇴다 보니까 취직을 못해가지고 탄광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해서, 젊은 날에 25살밖에 안 될 때인데 이제 술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합니다. 도대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다 보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막장에서 탄광에서 이제 석탄을 캐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마지막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석탄을 캐는 그 시간이 이제 투입이 됐어요. 지하에 뭐 한없이 몇 미터를 내려가고 수킬로를 이제 막장까지 들어가서 캐는데 갑자기 와르릉 하더니 중간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갇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25살 이 청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삽을 들고 울면서 막 파는데, 막장에서 같이 일하는 고씨 아저씨는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진정하라고 자꾸 말리는 거예요. 나라고 빨리 파야 된다고 해서 막 그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파는 거예요. 막 살고 싶어서.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응?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진정하라고. 그런데도 막 계속 파는, 그럼 이제 산소가 더 희박해지잖아요. 막 급하게 움직이면은. 너무 절박하니까 이 청년은 막 뿌리치면서, 아저씨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나는 이제 25인데 너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막 파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계속 말리는데 막 폭력을 쓰면서 얘가 그냥 삽으로 막 정신없이 파니까 냅뒀다가 나 지쳐가지고 너무 덥고 이제 숨이 헐떡거리고 숨을 잘 못 쓰니까 이제 지쳐가 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손을 잡으면서 자네 예수 믿나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이야기 나오게 되냐 무슨 도움이 되냐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랬더니 내 경험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살기가 희박할 것 같은데 자네 그동안 인생 험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 같나 지옥 갈 것 같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지옥 갈 거예요.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싫어했어요. 예수쟁이들은 더 싫어요. 너 그럼 교회에 간 적이 없는가 했더니 어렸을 때 뭐 교회 갔더니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네가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한가.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나를 따라서 신앙 고백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자네 인생을 놀랍게 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공포 때문에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서 통곡을 했어요. 엉엉 울면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기적같이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시 아저씨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미 자기에게 마지막 생명 씨앗을 심어주고 영역기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케냐에서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2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신학생들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창호 선교사로 아프리카 케냐에 35만 명이나 되는 마사이 부족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마사이 부족이 이 사람 하면 뭐 하나님같이 떠받드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면요, 이 케냐 전 지역에서 마사이들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장에서 죽을 인생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한 나라의 많은 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추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도 축복하셔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2013년이 여러분이 기대감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이 그랬기 때문에 2013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닫혀진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 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로 하여금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2013년에 우리 신촌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놀라운 지위와 직책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지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꿈꿔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에 정말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높게 해주셔서 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새해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지난 2012년까지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2013년은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많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징은 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자그마한 산골 마을에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다섯 살 딸이 살았는데 도저히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도시로 돈 벌러 나갑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돌아올지 모르는데 엄마와 딸이 첫날 밤을 자는데 그 산속에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짐승이 나오면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면서 엄마는 안 떠는 척 하려고 애를 쓰지만 떨리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섯 살짜리 꼬마애가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달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저 별과 달빛은 누가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무시러 들어가시면 저 불 끄고 들어가시겠네요. 다섯 살짜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잘 때 이제 불 끄고 자니까. 그러면 불 끄고 주무시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저 불빛으로 우리 계속 비추면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그 별빛과 달빛으로 비추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절대 안 주무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애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요. 아빠가 없어서 아무도 우리를 못 지켜줄 줄 알고 무서웠는데 그러면 엄마나 편히 잘래요 하고 그냥 엄마 품에서 쏙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편안하게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도 맞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내 남편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잠이 소르륵 들어서 그냥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 아이처럼 그냥 세상 모르게 편안하게 저렇게 잠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응? 물론 애만 아니라 어른도 몇 사람이 자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죽어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자신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내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뭐라서 나는 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돌아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거짓말. 누가 지켜줘? 누가? 당신이나 지키세요. 아파서 나한테 짐이나 되지 마세요. 그러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약속할 수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야곱처럼 고백하게 됐어요. 나는 죽으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죽으나. 그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나는 죽으나.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들 못 지키지만 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 나는 내 이 직장, 내 사업 다 책임 못 지지만 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실 거다. 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2013년을 새롭게 대면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벌써 뭐 하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할 거라 그러잖아요. 경기는 침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푸세요. 새해 너무 아웅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다 챙겨줄 수 없어요.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내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일생 동안 경험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들이 그렇게 못된 일 해갖고 세겜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절대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평안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저께 MBC 방송에서 미국 MBC 방송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부호 클라크의 1순위인 상속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래요. 근데 이제 지난해 미국에서 굉장한 최고의 부자인 이 웨이트 클라크라는 분이 백몇 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은둔 생활하다 백몇 돌아가는데 그 재산을 이제 상속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산 상속의 1순위인 그레이라는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1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28일 날 밤에 미국의 뭐 그 주 이름이랑 뭐 동네 이름 이야기해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다리 밑에서 저체온증으로 발견됐는데 그레이는 사람 60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리 밑에 뭐냐면 노숙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지가 돼가지고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 202억 원을 두고 얼어서 죽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엄청난 많은 건 내가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 말씀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지혜로 내 자식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 가진 것으로 절대 책임 못 집니다. 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 알잖아요. 엄청난 거부의 아들이었어요. 포목상을 하는.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 뒤부터서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최고급 옷을 다 입히잖아요. 돌아올 때 알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헐벗은 자에게 내 겉옷을 주었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겉옷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귀한 것 아들에게 선물 주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너 어디다 냐 누구 아무게 줬습니다. 점점 집안에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람이 자꾸 나눠줘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더 커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다 가는 사람 나눠주니까 분을 못 참았고 아버지가 이 프란치스코를 끌고 법정으로 갔어요. 이놈
당장에 내 호적에서 이놈을 빼주십시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관이 아유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지 하고 이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게 근데 뭐 단호하게 정신 이상하게 미쳐서 재산 다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뭐 법관으로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가 강경하게 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무개 프란체스코는 아무개 아들이 아님 하고 이제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자마자 프란체스코가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고 알몸이 돼서 그 옷을 잘 개겨서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아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린 행사를 하면서 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한 혁명을 일으킨 놀라운 인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 많은 재산을 지키려고 아들까지 쫓아내는데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한 이상 내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고 시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왜 끝까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자, 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손들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대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13년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삶 책임지시고 복주신 삶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져야 돼요. 이집트 땅 비옥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거기에 영혼이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반드시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전할 준비해라, 떠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물론 제가 목사가 처음 된다고 할 때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조카 이런 결심이 돼 있네요. 목사가 되려면 언제나 설교가 준비돼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대. 두 번째는 언제든 이사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됐나?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야곱처럼 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전할 준비가 됐어요. 내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었는지 얼마나 역전의 드라마를 내 인생의 세계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지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사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 여러분이 일생에 죽기 전에 선교지는 한번 탐방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본인은 선교사도 좋지만 여러분이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곳에 한번 눈으로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야곱처럼 평안하게 갈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2013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이걸 야곱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이 임마누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는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 내 의의, 내 공로, 내 자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놀래키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눈뜨는 복된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약했지만 2013년에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예기치 아니한 복까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천교회도 하나님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한 자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져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위로하며 치유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2013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게 하시고 이제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2013년 내내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그 새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뭐 책망의 말씀도 있고 희망의 말씀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주실 줄은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고, 뽑은 다음에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올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침묵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교육자분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뽑았다가 다시 물르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고요. 옆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참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서로, 의심 있는 곳에 참 믿음을. 오 주여 나를 평화 위해 쓰소서.
아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였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저쪽 못 받으신 분들, 저쪽에 가운데가 못 받았습니다. 2층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 주님 정말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진 만큼 많이 잠기는 은혜와 기적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은 생애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응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2013년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늘 한 해 첫 시간에 우리 정학수 집사님의 찬양을 듣게 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크신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2013년에도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은 믿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강한 자로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적에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발길을 딛는 2013년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희를 섬겨주시고 교육자들을 정말 지극히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시는 거에 몸둘 바를 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섬김을 받을 텐데 저희가 교육자들 다 앞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에게 세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저희를 높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첫 세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첫 세배를 받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담임 목사에게 세배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 담아서 복을 빌면서 드리는 이 세배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은 안 돼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새해 첫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잠깐 앉으세요. 잠깐. 왜 앉으라고 했어요? 아까 카운트다운 할 때 제로 하니까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아, 내가 75살이 됐구나. 지난해까지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오늘 참 귀한 메시지 감사하고, 제가 심할 때보다 역시 더 조동철 목사님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년 영시예배 때는 안 부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직 새해이기 때문에 태양과 해와 연간대를 제가 한 곡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조 목사님이 시켜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시키나 했는데 주책되는 걸 용서하시고, 그러나 여기도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 우리 살때 어떤 폭풍과 온더라도 그 지난 후엔 찬란한 태양이 더 빛나고, 우리의 오직에서 영원한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2013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소리 큐펠로이네 오소 레미오 스탕 프롬 자테 오소 레 오소 레미오 스탕 프롬 자테 스탕 프롬 자테 Che bella cosa, naiona tai sole, naria serinato, pona tempesta, per l'aria pisca, paragianna pesta, che bella cosa naio, nata i sore mena tu sore e che bello in te o sole mio stan from di a te o sole mio stan from di a te Stand from the other.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 어린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 역사 생사 벌주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기꺼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큰 복도로 인도하시고 더 큰 역전케 하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감화 감동하심이 송구영신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모든 양들에게 이 제단 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제 나가 수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또 섬김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옵셀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네,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저도 한번 불러봐야 할 텐데요. 저는 도저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들 짤막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네모리노는 그녀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의 가장 보석과 같은 노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부르게 되죠. 아마데우스 첼로 오케스트라더라고요. 정말 속았어. 난 그를 알고 나서 내 존재의 가벼움을 느꼈다오. 신철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고요. 여러분 이런 모임은 정말 천국 잔치를 또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한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신철교회 화이팅! 좋았던 점은요, 뭐랄까 저같이 내성적이고 저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결심을 굳히는데 이제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저는 세례까지 받고 나니까 아 우리 교회다 하는 그 소속감, 애정이 생기고 우리 식구 같은 그런 느낌. 언덕에 교회 있거든요. 아, 아, 예. 알았어요. 네. 9시 반, 예. 11시 반에 교회 오시면 되고 예배 드리고 같이 예. 식사해요. 네, 예. 고마워요. 행복 잘 보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심정처럼 안 온 그 자식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응원해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가 이 영생의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결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